오시나요? 네. 거의 다 오려고 해요. 옛날 때부터. 애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랬어요. 경기도 재밌게 하고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투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좀 재밌게 보고 있어요. 대전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덥다, 덥다. 와, 안녕하세요. 힘들어. 민혁이 땀 많이 흘리는데? 땀 안 흘리는데? 땀 났어. 한번 잡았는데 딱 100발 나오는데 딱 100발이? 좋아요? 생각보다 좋아. 괜히 밥도 주고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매직이 되지. 그치 그치 그치. 곱슬이 감당이 안 우리가 100으로 해야 잡을 수 있는 게 알았지? 100으로 하자! 100으로 오케이! 야! 그래! 야! 그래요! 그래요! 대전 월드컵 경기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 작품을 통해 제공받는 대전이요! 대전이 이길 거. 저는 역시 대전입니다! 복수다피씨 나가는 거예요? 하나 구독자예요! 안녕! 미드 쪽으로 빨리 내려와서 진현이랑 거기에서 리바운드싸움을 해줘야 돼. 네. 어? 네. 바로 압박 들어올 때 온다고 막 뻥뻥 차지 말고 서로 주변에서 도와줘. 자꾸 그래서 풀어 나올 수 있어 충분히. 자신 있게 전방에 찔러놓고 또 밀고 나가서 거기에서 또 뺏기면 압박하고 이런 식으로 좀 하자고 자신 있게. 어? 예. 매번 뒤에서 뭐 돌리고 이거 야 너희들도 솔직히 재미 없잖아 그런 축구. 어? 자리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박수 보내가며 허정무 이사장님의 꽃다발 전. 안녕하세요. 사기로 하고 나오라고. 야, 100으로 하면 무조건 이긴다. 100으로만 하자. 100으로만. 오케이? 하자! 그래! 가자. 태경이 몇 살이야? 나 열 살. 열 살? 너무 떨려요 지금. 떨려? 나도 떨려. 오프더 피치 화이팅. 반석 초 화이팅. 6학년 8반 화이팅. 나아가라! 대전의 승리를 위해 다 함께 박수를! 대전아가 출발.
안일하게 업사에 들었다고. 이거 끝까지 된다니까. 아, 야 미드필드 지역에서 원바운드 돼가지고 헤딩 경합 하는데 밀리안 헤딩하는 거 안 보여? 야 쟤는 점프해서 막 들이박는데 우리는 왜 발가지고만 하고 그래? 어떻게 이길 거야 그래서? 한 명 있는데 그냥 막 내리지 말라니까? 자꾸 라인 봐. 그리고 균형을 잡고 야 진짜 높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잡아지는 거야. 우리 일자로 서가지고 행패스 행패스 하다가 너희가 볼 대주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 여기에서 다 서있어. 이건 안 봐. 어 민영 이거 이렇게 되고 은수 얘네 속공이면 나가면 안 된다니까. 있어야지. 어? 앞에서 안 움직이면 절대 공간 안 생겨. 지금 볼을 끊기면 내가 끊기는 거 상관없다 그러잖아. 바로 압박을 해야 돼. 그 뒤에 사람들은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하나 하고 끝. 골키퍼 상대 골키퍼 잡으면 끝. 우린 이렇게 한다니까. 계속 집중해야 돼. 계속 끝났으면 상황 끝났으면 다음 상황 준비하고. 야, 준비하고. 야 유민 괜찮아. 자신 있게 해. 들어가서. 예. 나. 조급하면 더 안 돼. 조급하면. 어 침착하게. 야. 시간 충분해. 야. 조금만. 조금만 세밀하고 조금만 더 집중하면 충분해. 알았지? 아 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뒤집고 나오자. 뒤집고. 예.
감사합니다. Mas acho que além do gol era mais importante a gente ter conseguido ganhar. Acho que isso é mais importante, os três pontos. Obrigado. 오늘 뭐 이겼으면 6점 차인데 뭐 강조도 떨어지는 거 보고 하면 그런 상황이 우리가 좀 더 내가 누차 얘기하지만 좀 집중력. 우리가 경기 전반전에 자꾸 이 경기 감각을 늦게 찾아가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아. 그리고 운동장에서 비기고 몸에 처지지 마. 고개 숙이고 그러지 마. 그리고 심판들한테 물론 억울하지. 억울한데 한번 했으면 그걸로 끝내고 그렇게 들어왔고. 아무튼 오늘 너무 수고했고 내일 보자. 수고했어. 밑에는 신경 쓰지 마. 항상 우리 위에만 신경 쓰자고. 알겠지? 그래, 너무 조급하지 말자. 진짜 이제 부천 딱 이겨서 딱 우리가 이제 올라서는 발판 삼아서 진짜 더 잘해보자고. 진짜 준비 과정이 너무 좋았고. 내가 봐도 우리 90분 다 시작해서부터 그 전반 후반에 끝날 때까지 90분을 이 경기를 운영을 하면서 이어나가야 되는데 전반전에는 너무 뚝뚝 끊겨. 이 상황 끝나면은 반대쪽은 안 하고 끝나면 뚝뚝뚝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또 전반에 힘을 못 받는 것 같고 자꾸 좀 그런 게 나오는데 힘내고 또 잘 준비하고 잘 쉬고 옵시다. 오케이. 고맙습니다.